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 길이 세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런데. 저 어제 미국장이 휴장이어서 그런지 오늘 우리나라 장도 미지근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0.3% 하락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이 와중에 매도는 나쁩니다. 개인 1,400억 매수, 외국인 300억 매도, 기관 1,200억 매도, 연기금 일단 지금까지는 300억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기금 뭘 사고 있는가? 삼성전자, 대한항공, 현대로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대덕전자, 한국전력, 한국항공우주를 매수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연기금 창 막판만 되면은 크게 매도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죠. 오늘 또 그럴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6%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두배 정도 많아서 체감지수는 나쁠 수 있습니다. 환율은 7원 상승에 1,304.1원.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되는 미국 선물은 약보합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선물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오늘 또 외국인의 7천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아, 이거 조정이 조금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나올 것 같습니다. 준수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이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 희토류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마침 어제 저녁 이런 소식이 또 떴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도 접근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미중 분쟁은 결국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희토류가 미중 분쟁 관련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클라우드 관련주가 새로운 분쟁 관련주로 떠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승들은 반반입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리튬 관련주, 희토류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로봇 관련주, 6개 관련주, 모듈러 주택 관련주가 나쁜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기준 외국인 매수세를 보자면은 SK하이닉스, 금양, 셀트리온, KB금융, STX, 현대차, 현대모비스, 코스모화학, LG전자, LG엔솔을 매수합니다. 빠이오!